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 말씀 가지고요. 20만 년이라도 못 갚을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성도들은요, 겸손하며 연약한 자를 배려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잃은 영혼을 소중히 여겨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범죄한 자에 대한 처리의 문제와 그리고 용서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특히 칼빈주의, 장로교회는요, 교회를 치리하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헌법과는 전혀 다른 교회만의 헌법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 헌법에는요, 절대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없으며 또한 있어서도 안 됩니다. 헌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법을 정하는 것이죠. 이 카톨릭의 교황 제도, 교권주의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하여 세운 기독교, 개신교가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뭐 인정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카톨릭, 동방교회, 그리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우리 개신교는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에서 온 단어인 프로테스탄트를 사용하여 개신교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는요, 저항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교 내지는 개신교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는요, 그 어떤 정해진 인간들의 어떤 이 전통이라든가 인간들이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다면은 그것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인 것, 개신교.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개신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요, 항상 매일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으면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개신교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말씀이 아닌 기타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타락이 벌어집니다. 타락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기득권이라든가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보수적인 교단들은요, 지금 보면 흐지부지합니다. 11세기에 보면 이 교회의 이 분열, 대분열이 일어났어요. 11세기에. 이 기독교, 이 개신교, 그리스도교가, 아니 개신교,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스도교가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 11세기에 웨스턴, 그리고 이스턴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방교회라고 말하는 교가 캐톨릭,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서방교회에 속하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동방정교회라는 이 교회가 바로 동방교회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뭐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독교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교단은요,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동방정교회예요. 러시아라든가 이쪽에는 다 거의 이 러시아 정교회, 뭐 동방 정교회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페더레이드 보면은 우크라이나 교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동방 정교회 쪽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또 침례교도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하튼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뭐 사실 이 캐톨릭이라든가 동방 정교회는 뭐 2000년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단순간에 그 숫자를 따라잡기는 힘들죠.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시작한 지 한 500년 조금 넘지 않습니까? 1517년에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됐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가 그리 길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단기간 내에서 현대에 가장 많이 포교를 하고 사람들이 믿게 된 교가 바로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항상 이 개신교는요, 말 그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향해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이 전통이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의 전통인데 그 개혁의 기준도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능이 멈추게 되면서부터 우리 개신교도 역시 천주교처럼 타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뭐 개신교가 타락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우리 개신교가 타락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기능 중에 하나인 치리라는 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는요 치리라는 말이 있지만 유명무실한 단어가 됐죠. 치리라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치리지만 또한 어떤 이 범죄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에 입각해서 제대로 잘 지도하는 것 역시 치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헌법 그리고 장로교 헌법들이 다 대등소이한데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희 교단 헌법 파트 3 정치 파트 부분에서 제12장 교회 정치와 치리회 제4조에 보면요. 치리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아유 골치가 아프네요. 제목만 말해도 뭐 법은 힘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나라 헌법과는 독립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독립적인 우리 교회만의 헌법이다라는 거였죠.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관여하는 법은 교회 헌법이 관여하는 법은 도덕적인 신앙 인격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며 라고 나있는데 여기서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이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특권을 뺏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특권이 뭐냐면요 성찰하는 권리예요. 그리고 투표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성찰권 1년 동안 당신은 수찰 정지입니다.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뭐 집에서 먹지요. 뭐 이럴 거예요. 오늘날은 분명히 그럽니다. 그게 별로 그렇게 막 이게 큰 벌이라는 생각이 안 들죠. 이어서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하여 시벌하며 교회 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한마디로 세상 법정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법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한 것에 대한 증거도 수합할 수 있고 또 변호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변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뭐 치리회에서 뭐 수찬 1년간 수찬 정지 아니면은 뭐 1년 동안 뭐 교제 금지 뭐 성도 간의 교제 금지 일부러 이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을 따돌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기간을 통해서 근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벌이 뭐냐면요. 바로 출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교가 어느 성경 본문을 기준 근거로 할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예전에 초대교회에서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면요. 같은 기독교 교회는 갈 수가 없죠. 유대교를 가든지 이방신교를 가야지 기독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왜냐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로서 모든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출교당한다는 것은 아예 기독교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만약에 어느 교회가 어떤 성도님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권유를 하고 했는데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고조를 피워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출교입니다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옮기고 싶었는데 막 이러면서 아 옆에 더 좋은 교회 뭐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는데 뭐 아 거기 가면 돼요. 아 사연하라 빠빠이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가 이 치리권을 발휘할 수도 없고 이 목사들은 막 그냥 분명 아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절대 말을 안 해요. 못해요.
왜요? 해봤자 소용도 없고 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것이 분명하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뭐 수두룩한 게 교회인데. 이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이 신앙생활 40년 넘게 하고 있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치리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여러분, 그럼 제가 다닌 교회들은 그렇게 다 거룩해가지고 성도님들이 범죄를 안 해서 치리를 안 했을까요? 아니죠. 교회들이 바로 이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제 자신도 역시 그러한 교회가 만약에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치리한다면은 자유롭지 못하죠. 당연히 혼날 일들이 있고 야단 맞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참 감사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를 오늘날 이 위기로 내모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음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어떻게 이 범죄와 교회 공동체 내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들과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러한 형제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근원이 되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공동체 내에서 범죄의 문제와 그러한 형제자매를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불신자들이여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 자신의 부끄러운 점이 공동체 안에 너무 쉽게 일파만파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면은 제자훈련에서 나누는 속 깊은 이야기들은 절대 남편하고도 가장 친한 교회 성도 권사님이나 집사님하고도 절대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훈련에서 있었던 누군가가 나눠도 괜찮다라고 허락한 것 외에 어떤 나누는 일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거는 제자훈련을 헛받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게 제자훈련에서 하면서 그 안에서 눈물 콧물 흘리며 나눈 이야기는 그 안에서만 그리고 기도할 때만 입 밖으로 꺼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만약에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과거의 문제라든가 그런 내 어떤 이 마음 아픈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현재 죄를 범하고 있다. 옛날의 죄도 아니고 마음이 뭐 상처 입은 본인이 상처 입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문제가 아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을 경우에는 과연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칼빈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건설적으로 문제 해결을 보게 하셨다. 아멘. 이 칼빈은요, 이 해석을 정말로 잘 했죠. 너무 이 말씀에 이러한 집중한 나머지 뭐 막 너무 심하게 사람들을 고문했다라는 그런 오해도 받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막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기도 해요. 여하튼 칼빈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이 기준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운 건강한 건전성,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범죄에 대해서 권징하는 것, 즉 치리하는 것, 이런 것은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며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 법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법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범죄한 성도를 여전히 형제로 여기며 권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내놓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전히 범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라는 것이고
만일 그 사람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너의 말을 들으면 권고를 들으면 그 사람은 너의 형제로서 남기 때문에 네가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너무 쉽게 범죄한 죄를 정죄합니다. 물론 죄는요 분명히 지적받고 회개하고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너의 형제라는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를 얻는 것, 곧 권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목표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잃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형제를 얻기 위한 제도가 바로 권징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의 구렁텅이 안에 계속 그 형제를 놔두면은 교회를 계속 머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람이 민망하고 미안해서 서로 그냥 얼굴 붉히기 싫어서 말을 안 해서 하여튼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교류는 있었는지 몰라도 나중에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 죄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사랑으로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핵심은 형제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한 권징은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성도들의 안 좋은 습성 중 하나가 말이 빠르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죄를 살피고 교회 법에 따라서 권징을 하기도 전에 이미 공동체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면요 그 범죄한 성도가요 그 공동체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가 없어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일이 일파만파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징을 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대1 개인 대 개인으로 단 둘이 만나서 아무개 성도님 아무개 집사님 내가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돌이키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유 권사님 몰랐어요. 제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초신자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할렐루야죠. 그거는 형제를 얻는 겁니다. 자매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헐 별일일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당신 집에 살아서 왜 남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권사님이 강나라 배나라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좀 더 중직되는 두세 분을 데리고 가서 이게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세 사람이 이것은 말씀에 이래서 잘못이고 요래서 잘못이고 요래서 잘못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마음을 바꾸시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최후적으로 교회 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적인 치리죠. 당회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치리하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조직에 알려서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그런 사안을 가지고 그 형제를 공식적으로 치리를 하고 권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형제는 이런 죄를 범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1년 동안 수차를 정지합니다. 1년 동안 구역 모임 못합니다. 예배만 하십시오. 공식 예배,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만 빠지지 말고 나오십시오. 뭐 새벽 예배도 나오십시오. 이렇게 법으로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흥 하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와, 웃긴다 진짜 이 세상에 뭐 남의 사는 것까지도 뭐라 그러네? 하면서 그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 그때는 마지막에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섭습니다. 뭐라고요? 17절 마지막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예 교류를 끊으라는 거예요. 아예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이런 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나서 권고하다. 첫 번째 보니까 이 15절에 보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나있는데 이 권고라는 단어가 헬라로 엘렌코인데요. 이것은 죄를 꾸짖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너무 넌 쓰레기다. 이렇게 야단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본래 의미가 노출시키다. 빛을 가져오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초신자에게 빛을, 랜턴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아 이게 죄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권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정말로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그 말을 한 권사님이나 전도사의 말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출교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8절에 보니까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멋진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천국의 권세를,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했던 그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는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이 천국 열쇠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이 아 나한테 커미션을 주면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면제부죠. 커미션을 안 주면 너는 아무래도 천국에 못 들어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 교권자들이, 교황, 사제 이런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나니까 바로 이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어떤 뭐 개인이 막 너는 천국 가 못 가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목사가 막 너는 믿음이 있다 없다 라고 절대 판단을 못합니다. 다만 아 당신은 거기에 이를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진다 라고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당신은 가 못 가 이거는 절대 할 수 없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지도를 하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라든가 목회자라든가 당회라든가 이런 데 타락도 벌어졌고 성도들의 타락도, 그래서 총체적인 그런 문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고 지금 전 세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교회 당회라든가 치리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조심조심 염주며 나가야 되고요. 성도들은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되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그 권위에 따르도록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이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유대 랍비의 속담인 두 사람 사이에 토라의 말씀이 이야기 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한다라는 이 랍비의 속담을 그 패러디하여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진실로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그 순결성을 유지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돌아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것을 할 때 교회는 비로소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내가 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권세는 나오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릭스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치리나 권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심지어 핸드릭스는 하나의 저주다라고 했어요. 진실로 그 말이 맞는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만약에 교회가 죄를 제려고 말 못하고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저 단순한 공동체, 단순한 어떤 동아리의 수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앞부분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제도적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어서 바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범죄한 자의 권징에 대해서 가만히 듣다가 이제 대충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말씀에 입각해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 캐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여쭙는지요? 이거는 당시 문화를 알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것은 굉장히 큰 마음을 쓴 거예요. 당시 유명한 유대 랍비들은요, 똑같은 죄를 누군가 나에게 범하면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해줘라. 그러나 그 뒤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 7번이면 되겠습니까? 7번. 7번이 뭡니까? 완전. 완전수 아닙니까? 같은 죄를 7번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를 했다라고 쳐줍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3번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4번, 2배를 넘게 더 용서를 하니까 이것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막 말하면서 베드로가 막 속으로 내심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잘했다고 하시겠지 하면서 7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키노마 하면서 7번씩 용서해라. 몇 번입니까? 490번. 여러분, 한 가지 죄를, 동일한 죄를 한 사람이 나에게 범할 때 그걸 490번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카운트하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내일도 한 번 이렇게 적으라는 겁니까? 아니죠. 7.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뭐예요? 엔드리스, 끝까지 완전하게 끝없이 용서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공동체적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되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이 한없이 용서하라 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용서와 관련된 천국의 결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27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럽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라고 나옵니다. 불쌍히 여겼다. 헤세드죠. 그리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풀려나자마자 길거리를 집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서 집을 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잘 됐다 이래서 너 왜 안 갚냐 그랬더니 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을 거니까 봐주세요. 그런데 웃기지 마라 하면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다시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호출해가지고 너 내가 이렇게 용서해줬는데 탕감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그 백대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그렇게 감옥에 가두냐? 너 이 만달란트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행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걸 들으면은 그냥 대충 피상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저 알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충격의 도가니였을 거예요. 충격의 도가니. 왜 그렇습니까? 이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화폐 단위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너무 자주 나와서 아시죠?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 되는 이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버는 일당이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졌다라는 것은 100일치 일당을 빚졌다라는 것이고 오늘날로 환산하자면은 만불에서 많게는 2만불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불, 2만불 결코 작은 돈 아니죠? 이게 거의 1년에 1년 연봉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돈 아니겠습니까? 일당이 좀 더 높으면요. 그러니까 꽤 큰 돈입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100데나리온은요. 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아니 그냥 달란트에만 비해도 굉장히 미미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어린이 주일학교 달란트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요. 달란트 하면 안 돼요. 데나리온으로 해요. 데나리온. 데나리온 시장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달란트 시장에 해가지고 달란트 하면 뭐 그냥 한 1,000원, 1달러 이 정도 된다는 인식이 저도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달란트가요. 자그마치 6,0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당 6,000일.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0년치에요. 10년치. 아 20년치.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 하면은 20년치 월급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기신 비유 생각나죠? 예수님이. 거기서 한 달란트 맡은 자가 헤이 이거 땅에 묻었다. 그 나쁜 거예요. 한 달란트는 보통 돈이 아닌 거죠. 뭐 어떻게든지 그거를 불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6천일에 해당하는 자그마치 20년치 월급이 바로 6천 데나리온이다. 그런데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그 지역에 세금이요. 사마리아 갈릴리 베레아에서 거둔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그거의 800배가 그때 당시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얼마를 빚졌다고요? 만 달란트요.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걷는 1년치 세금보다도 10배가 많은 돈이 만 달란트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만 달란트를 어떻게 썼을까? 여러분 일단은 그 사람이 만 달란트를 누구한테 빌려 왕의 돈이 많으니까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다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건 비유니까 비유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요 제가 다시 계산해드리면 노동자가 몇 년 벌어야 되냐면요 적게 잡으면 18만 년이고요 많이 잡으면 20만 년이에요. 감이 없으실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꿈뻑꿈뻑 이러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20만 년치 월급 갚을 수 있습니까? 일단 사는 것부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뭐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20만 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날 같은 이제 현대발한 사회에서는 갑자기 뭐 이렇게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테슬라 같은 그런 좋은 회사들 뭐 해가지고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옛날 이 비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만큼 돈을 버는 거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만달란트 비유는요 절대 갚을 수도 벌 수도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용서라는 게요. 절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백대나리온이라는 그 빚도요, 사실은 커요. 한마디로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 누군가가 나에게 준 고통이요, 결코 작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 누군가가 너에게 준 상처라든가 고통이 꽤 크지, 그거 알지, 도저히 잊을 수 없지, 고통스럽지, 네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네가 나에게 받은 용서는 20만 년짜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용서를 감정이라고 막 그냥 마음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사랑이 생기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용서는 의지예요. 다같이 뭐라고요? 용서는 의지다. 왜? 어떤 의지입니까? 바로 내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양심상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함부로 막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화나고 믿고 하나님 쥐어받고 싶은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게 안 되는 거.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어야지.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뼈저리게 느끼면요, 이 마음, 감정은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해야지.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큰 두 아들을 데리고 막 얘기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뭔가 더 밀착된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인가요? 저녁에 얘네 엄마랑 한 4시서만, 큰애들 둘하고 4시서만 한 2시간을 넘도록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한참 얘기를 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그 저보다도 큰 애는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산발한 녀석 막 붙잡고 막 목 붙잡고 머리를 붙잡고 안수해 주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 녀석이 막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 둘째 녀석도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는데 앉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확 흐르더라고요. 저도 흐르고 엄마도 울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을 딱 느꼈던 게 뭐냐면요. 아, 이 아이들이 은혜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느낌을 영적으로 딱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만이 용서도 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자가 자기 자신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정죄하고 네가 죄인이다 이런 걸 가르칠 때가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들은? 은혜를 배울 때.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려줘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 뭐예요? 왜 용서를 못하냐? 이럴 때가 아니에요. 뭘 해줘야 됩니까? 은혜를 맛보게 해줘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그러므로 뭔가 좀 부족하고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 신앙이 왜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은혜를 맛보게 해줘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20만 년 이래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맛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 나온 분들만이라도 그 은혜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사실 그걸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그 은혜가 바로 그 20만 년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를 뿐이지 이미 내 안에 있는 은혜는 20만 년치짜리예요. 그거를 뼈저리게 느낄 때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그 은혜를 깊이 느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